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수날입니다. 이달 초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영상에서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8년 봄여름 얼토당토하는 광우병 촛불시위 당시 광우병 선동에 가담한 연예인들의 명단과 당시 발언을 분석한 연합뉴스 편집국장 출신 서옥식 대한언론인의 부회장의 블로그 글을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후속편 성격으로 서옥식 부회장이 역시 광우병 촛불 시위와 관련해 좌익 언론과 정치권, 좌익 시민사회단체들의 책임을 팩트에 근거해 추궁한 글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광양 출신의 호남 우파 원로 언론인인 서옥식 대한언론인의 부회장은 먼저 15년 전인 2008년 5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 정확히 106일 동안 수도 서울을 사실상 무정부 상태의 광란의 장으로 만든 광우병 촛불난동, 당시 수도 서울을 사실상 온통 무법천지로 만든 기폭제는 MBC PD 수첩의 4월 29일자 허위, 왜곡, 편파, 조작을 통한 가짜뉴스였다. 세계 역사상 가짜뉴스가 국민을 선동, 국가 공권력에 맞서 장시일간 반정부 폭력투쟁의 장을 만든 것은 한국의 광우병 촛불집회가 처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PD수첩의 메시지는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물질이고 죽음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널리 심어주어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려 5 내지 10년 내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더구나 한국인의 94%가 광우병에 취약한 MM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백인에 비해 광우병 발병률이 3배 이상 높다는 것이었다. PD수첩은 또한 광우병의 공포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동물학대 고발용으로 만든 주저앉은소를 광우병소로, 광우병과 무관한 미국인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인간 광우병으로 둔갑시켰다. 하지만 이런 보도는 가짜뉴스였으며 대법원도 훗날 2011년 9월 2일 PD수첩 보도가 허위 왜곡 보도라는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PD수첩 보도 이후 포털과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에는 젤리, 피자, 조미료, 장품, 생리대도 광우병 위험물질이라는 괴담이 본격적으로 확산됐고 4월 30일 이후 MBC의 뒤질세라 KBS, SBS, CBS는 물론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노컷뉴스 등까지 가세한 좌파 선동 언론에 힘입어 5월 2일에는 1만여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미친 소 너나 처먹으라는 제목의 대형 촛불집회가 열렸다. 다음 카페 아고라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운동이 전개돼 사흘 후인 5월 4일로 탄핵 찬성 서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당시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서옥식 부회장은 이어서 당시에 횡행했던 소위 광우병 주장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이야기인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생략하고 이어서 바로 언론 또 정치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서 부회장은 MBC PD수첩 기획물 긴급 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는 그 파급력을 감안할 때 한국 언론사상 최고의 취재 보도상을 수상했음직도 한데 그렇지 못한 것은 그것이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허위, 왜곡, 과장 보도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 기획물은 1981년도 퓰리처상을 수상했으나 날조 기사임이 들통나 상을 반납했던 워싱턴포스트의 조작기사 지미의 세계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PD수첩 방영 후 당시 정치권에서는 야당인 통합민주당, 현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동당, 현 정의당의 일부가 이런 호재를 놓칠 수 없다며 당운을 걸고 광우병 광풍에 동참 촛불 난동 집회를 지지했다. 하지만 당시 통합민주당의 정세균, 강봉균,
김진표, 노영민, 박병석, 추미애 의원과 민주노동당 소속 권영길 의원의 자녀들이 미국 유학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당인 한나라당, 현 국민의힘에서는 당신네 자녀들은 미국에서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려 모두 죽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들은 재미 한국 유학생들이 자주 점심으로 때우는 햄버거나 핫도그, 스파게티에는 거의 예외 없이 쇠고기를 갈아 만든 그라운드 비프가 들어있다고 지적하고 그같이 말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속식 부회장은 또 광우병 괴담을 살포한 선두주자 중 하나인 당시 KBS 정연주 사장의 두 아들은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서 자랐고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 직장생활까지 했다. 한명숙 전 총리의 아들도 미국에서 중학교를 다녔다. 반미선동이라면 미친 소처럼 날뛰던 강정국 동국대 명예교수 부부는 젊어서 미국 유학을 했다. 그의 장남도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고 차남은 카투사로 군복무를 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두 아들, 단병호 전 민주노동당 의원의 아들도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개최되던 2008년 당시 미국에 유학 중이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들도 미국에 유학하거나 체류한 경험이 많다. 특히 광우병 선동 세력의 대부격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손학규 전 통합민주당 대표는 광우병 진원지인 영국에서 살다가 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2년 대선에 패배하고 1993년 한 해 동안 광우병의 진원지인 영국에서 케임브리지대 연구교수 자격으로 체류했다. 손학규 전 대표도 1981년부터 1988년까지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유학했다. 영국에서 인간 광우병은 1985년부터 발생했다. 광우병 선동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이 두 분, 그러니까 김대중, 손학규 두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두 분은 인간 광우병에 걸리고도 남을 사람들이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속식 부회장은 이어서 미국산 쇠고기 수출입 실적이라든지 광우병 난동, 광우병 촛불 집회 당시에 여러 가지 대한민국이 겪었던 사회적 피해, 이런 부분들을 소개했는데 이 부분은 역시 중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책임 문제를 거론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내에 이행하겠다고 국민과 미국 그리고 이명박 차기 정부에 수차례나 다짐한 약속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이 되자 쇠고기 문제를 전 정권에서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니까 MB가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노무현에게 약속한 대로 대통령에서 노무현이 물러나기 전에 이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민동석 협상대표에게 노무현 대통령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각서까지 써달라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은 그러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부담을 이명박 정부에 통째로 넘긴 것이다. 그의 고약한 성미 때문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명박 후보의 당선 후인 2007년 12월 말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청와대를 방문, 참여정부 업적인 한미 FTA 비준을 위해 쇠고기 문제를 임기 만료 전에 풀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하자 당신들은 피도 눈물도 없느냐, 내가 만신창이 즉 인기 없는 대통령에다 정권 재창출도 실패했는데 여기서 더 밟고 간다는 건가, 당신들은 관료지만 나는 정치인이다, 내 임기 중엔 안 한다, 다시는 얘기하지 말라고 쏘아붙인 것으로 보도됐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물려준 뇌관을 만지다 취임 2개월여 만에 촛불 폭동을 맞았고 이후 지지도 급락과 함께 조기 레임덕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시달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 대사가 밝힌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노무현 정부가 부시 대통령과의 쇠고기 수입 약속을 어겼다고 밝혔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가 2009년 3월 18일 출간한 대사들의 회고로 한국어 번역 서명은 대사관 순간의 기록, 한미 외교 비서의 현장들,
에서 노무현 정부는 OIE 기준에 따라 쇠고기 시장을 두 단계에 걸쳐 완전 개방한다고 약속해놓고 이를 마무리 짓지 않고 다음 정권에 넘겨 이명박 정부가 미친 소 수입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회고록에서 노무현 정부가 2007년 말 대선 이후 2008년 초 정권 이양기에 플러그를 뽑아버렸다면서 당시 여당 현 더불어민주당도 그들의 집권 시절 한미 FTA 체결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국회를 공전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이어서 2008년 5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위험성에 대한 한국 언론의 과장 보도로 국민들의 병적인 흥분이 터져나올 때 노무현의 당은 자신의 지도자가 제안했던 것에 대한 집단적 건망증을 발전시키고 여름 내내 국회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했다고 평가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미국산 쇠고기 사태의 원인과 관련 2008년 4월 29일 방송된 특히 선정적이고 사실을 왜곡한 MBC 방송의 다큐멘터리는 전국적인 패닉 현상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는 미 대사관저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거의 3개월 동안 진행된 촛불 시위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당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사실과 과학을 살펴보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이는 쇠기의 경일기였으며 일부 언론은 그가 과학적으로 잘 교육받은 한국인을 모욕했다고 왜곡된 보도를 했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2008년 12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공개 강연에서도 노 전 대통령은 국제 기준에 의거한 쇠고기의 안전성 담보를 전제로 2007년까지 수입 개방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속식 대한언론인회 부회장은 이어서 분명한 사실은 당시 촛불 시위를 주도한 한국진보연대가 조직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1842개 후에 30개 단체가 추가로 가입해 1872개로 늘어났다. 이 단체 절대다수가 친노, 친북, 좌파 세력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라는 공간을 반정부, 반미투쟁에 적극 이용했다. 실제 한국진보연대는 투쟁 목표가 궁극적으로 이명박 정부를 타도하고 대한민국 사회를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그들의 공식 문건에서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이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발견한 문서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북한도 광우병 촛불집회 기간 중 반제민전, 우리민족끼리, 노동신문, 중앙방송, 평양방송 등을 통해 광우병 난동 촛불집회 주도세력들에게 반미, 반이명박 정부 타도 투쟁을 독려하는 투쟁 지침을 무려 14차례나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그는 또 광우병 선동이 대국민 사기극임이 밝혀졌지만 불법폭력을 주도한 세력은 지금까지도 반성이나 사과의 말 한마디도 없다. 이들과 공동보조를 취했던 당시의 야당 정치인들도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다. 그뿐 아니다. 선동 방송들이 연일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당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은 어느 한 사람도 그런 방송을 비판하지 않았다. 더욱 가관인 것은 한나라당 지도부 인사들이었다. 이들은 광우병 선동에 오히려 일리가 있다면서 사실상 KBS와 MBC를 옹호했다. 이렇게 여야 정치권을 함께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우병 난동 당시 좌익 정당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한나라당도 한심하기는 짝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는 이어서 한심스러운 것은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다. 106일 동안 서울의 중심부를 무법천지로 만든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 원인 분석 및 과정, 참가 인물 및 단체, 대책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역사에 남기는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 백서 같은 것을 발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아무런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에서 수사백서라는 것을 만들었을 뿐이다 라면서 MB정부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부 내용은 중략하고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우폭력 난동 15년이 된 지금 국내에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비록 MBC가 대법원의 허위보도 확정 판결 이후 엄기영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허위 왜곡 선동 주체였던 PD수첩 관련자들은 물론
불법 집회를 주도했던 세력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행동이 옳았다며 사과나 반성 한마디 없는 실정이다. PD수첩은 오늘날 세계 어느 언론에서도 주요 기사거리로 취급하지 않는 광우병을 의제로 설정했다. 세계 언론사의 조롱거리로 길이 남을 일이다. 문제는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내 어느 언론학자나 언론 유관기관에서도 PD수첩의 의제 설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지적했다간 MBC로부터 날벼락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일까? 오히려 뇌송송 구멍탁 등의 허위보도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PD 출신 최승호 씨는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12월 MBC 사장으로 선임됐을 정도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연합뉴스 편집국장 출신인 서욱식 대한언론인의 부회장이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8년 봄여름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몰아넣었던 광우병 난동, 광우병 폭력 촛불 시위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연예인들의 행태를 비판한 데요. 이번에는 좌익을 중심으로 한 언론, 또 정치권, 시민사회단체를 비판한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